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2 2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불. 저희란 사람은 자, 비본 태어나다 뜻의 수거죠. 비본. 자, 인 넓은 장소를 나타내는 자, 버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전치사 완전 많아요, 여기. 전치사. 전치사 주의하세요. 전치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1810년에 태어났고, 자, he는 오비로 쓸게요. 자, 오비는 자, was a violinist였고, composer 작곡가, 작곡가였는데, 자, known for 뭐뭐로 유명한 뜻이요. 뭐 be famous for랑 똑같아요. 그의 독특한 연주 방식, 그래서 performance method까지. 자, 그의 아빠는, 자, 이거 주의하시고, 만약에 지시대명사 문제를 낸다 그러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빠가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오비고요. 아빠. 자, 그의 아빠는, 자, wished 했어요. 소망 했는데,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로, 자, 그가, 오비가, 자, to 진주어, 자, become 되는 것을. 자, 그 다음, a minister는, 성직자가 됐는데, 자, of 어디냐면, 철치에. 철치는 당연히 교회. 예. 자, 그러나, 저 of는, 자, desired, 또 동사로 썼죠. 소망. 했는데, 소망. 자, 뮤지컬. 음악적인 직업. 경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at, 또 나이죠. at age of 5. 다섯 살 때, 자, of는, 자, 쿠드 조동사 동사원형 연주할 수가 있었던 모든 노래들을.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자, 어떤 노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 그래서 어법주의, 그가 헤드 PP예요, 지금. 이전에 들었던 헤드월드. 자, 그의 엄마가 연주를 이전에 들었던 온 또 바이올린이랑 같이 가요. 바이올린 상에서. 자, 애 또 나이가 9살 때, 자, 히, 오비는 연주했는데, 첫 번째 바이올린을 또 in the orchestra of Virgin Theater의 극에서 극장에서 자 그의 데뷔인데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as a soloist까지 솔로 연주자 혼자서 하는 독주요. 자 이러한 데뷔가 주어 came in 열렸다 뜻이요. 자 in 언제 1819년에 자 그리고 by는 미래 전치사 무엇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1828년에 되어서 그 was, he was, 그는 자, made, 만들어졌다 수동이죠. 뭐로 만들어졌냐면 conductor, 지휘자 또 뭐 발탁됐다라고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만들어졌다를 자, 그 다음 좀 내려가서 자, of musical lyceum 뭐 이 뮤지컬의 지휘자로서 자, 그는 is believed to be 자,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to가 들어가죠. 그래서 to가 사실상 이거 조동사의 뜻을 가지는 뜻인데 나중에 어법을 만들게 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튼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to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는 믿어지는데 to have 동사 원형 씁니다. to 때문에 자, to have composed 작곡해 왔다고 믿어져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 쓰고 있죠. 자, more than 70개 이상의 작품들을 자, 그러나 빈칸 자, only 대략 10개만 남아있다 오늘날 자, in 1850년에 자, 여기 또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cut off 과거분사로 썼죠, 여기 자, 그래서 컴마 찍고 누가 사로잡혀 있냐면은 불이에요. 오비죠, 사실 사로잡혀서 혹은 빠져있으면서의 수동입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PP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in 어디에? rising tide of romantic 그래서 in 뒤에 명사는 여기에서 끝나네요. 자, 그래서 in 어디에 사로잡히면 rising tide 상승하는 물결 원래 조수란 뜻이죠. 상승하는 뭐 정신 해도 돼요. 그러면은 노르웨이의 로맨틱 아, 로맨틱 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꿔요. 노르웨이의 낭만주의 자 내셔널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애국심 비슷해요. 자 불은 자 코파운드가 코가 함께란 뜻이죠. 공동 설립
했는데 첫 번째 극장을 자 인위치 전치사 위치고 또 어법 주의하시고 장소에 부사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자 그곳에서 자, actors가 배우들이 자 perform 공연 했는데 자 in 또 전치사 주의 자 Norwegians Norwegian 하면 노르웨이어 또 했는데 자 레덜 때는 그냥 댄이에요. 뭐보다는 덴마크어 덴마크어로 덴마크랑 지금 노르웨이랑 뭐 약간 뭐 신경전이 있는가 보죠 지금. 그래서 자기 나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불은 죽었는데 자 프롬 캔슬 암이죠. 암으로부터 자 in his 집에서 in 1880년에 자 he 오비였어요. 오비는 had held네요. 또 대가가 어법 여기 주의 이전에 held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열었다는 말이죠. 이전에 열었는데 그의 마지막 콘서트를 또 in 넓은 장소 시카고에서 the same year는 죽은 같은 해겠죠. 그러면은 1880년에 자, despite 뒤에 구들어가죠 우리 자, his illness despite 볼까요?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고는 그의 질병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70여 개의 곡등이 남아있다는데 오직 10개만 남아있었죠. 여기가 그래서 체크포인트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쉬운 문장이니까 후딱후딱 넘어가서 보시면 실제 이게 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올불이라고 시력이 좋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소재를 PQ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곡가 올불 루이 1세